캡틴 하포를 타고 한진학시를 나가려고 합니다. 캡틴 하포가 이번에 새로 건조된 배인데요. 깨끗합니다. 새배라 그런지 엄청 깨끗하네요. 이제 출항을 갑니다. 여기 뒷좌석이고요.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깨끗하고 여기는 선실. 저 앞쪽에 아래 선실도 있고요. 뒤에 테이블. 제자리입니다. 네, 금일 제가 사용할 장비는 우선 거치용 로드는 황금 물결에서 나온 로드고요. 거치하기 낭창낭창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릴은 바낙스 카이젠 150이고 라인은 아미고 프리미엄 합사 1호고요. 채비는 3단 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카스키테 하나, 그리고 중간에 2.5 에기스타 2.5 에기, 그리고 밑에는 밤바 100g을 내렸고요. 액션용 한 대는 로드는 이쿠다에서 나온 시 스나이퍼 R이고요. 쭈꾸미 로드입니다. 이 허리가 강해서 액션이 잘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고, 릴은 이쿠다에서 나온 마션스 500L 좌핸들이죠. 그리고 합사는 아미고 1호. 이게 자바 6인가? 거기까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채비는 흔드는 영혼 2단으로 위에 이카스키테 노랑땡땡이. 노랑땡땡이는 진리죠 거의. 밑에는 밤바 100g. 요거는 나중에 물 흐르는 거 봐서 최대한 가벼운 채비로 오늘 운영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부산 가덕도 캡틴 하포를 타고 한진학시를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남해 서부권을 탐사했는데요. 지금 가덕도에서 부산배를 타고 남해 동부권 한번 탐사해 보려고 왔습니다. 수온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호조왕이 기대되는데 과연 어떨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지금 국이 없는 상태에서 밥 편육 오늘 국을 쌈장 끓여가지고 다음에 비하면 끓여드릴게요. 소세지 그리고 반찬. 안녕하십니까, 사로증 하나 했습니다. 평생 여기가 물이 다른 배보다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생각보다 물이 더 많이 부십니다. 네, 금어기 때는 좀 안 잡으셔야죠. 그래도 법으로 정해져 놓은 건데 그거 안 잡아도 낚시할 거 많잖아요.
이런 상황이 왔어. 아 근데 너무 들어올렸는데. 오징어 같습니다.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징어. 와 대박! 와 승우 형 뭐지? 히트! 오징어 야 이게 색깔은 안 치네. 아 하하 한치일 거라 생각했는데 내 친구 쌍지는 잘 뭘 몰라요. 오늘 큰 거 하나 낚았어요. 뭔데? 몽물추로 낚았어요. 잘 나온 데가 왔는데 겁나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어, 길어버지, 길어버. 네. 우리 뭐, 아이스박스 채, 아. 낚였어. 괜찮아. 내 조만간 내가 질라고. 왔어? 어. 데이트, 데이트. 오징어만 아니길. 아, 이거 한치 같다. 15. 한치다! 한치 나왔어요, 한치. 한치. 15m에서 나왔습니다. 목표 달성. 한 마리. 한 마리. 켄사키죠, 켄사키. 와, 한 마리 왔다. 와, 이건 진짜 오징어면 안 되는데. 히트, 히트. 왔구나! 한치. 감사합니다. 오늘 조가 두 마리. 잘 보이시나요? 와 히트인데 한치인가? 한치네.
왔어. 이제 여섯 마리 남는 건가요? 자, 한 마리 더. 여섯 마리 남았고 도전해서 갑시다. 15m, 15m. 15. 15. 수심 15m에서 나옵니다. 15m. 지금 공 많이 들어오네요. 왔어. 사이즈 좋다 이거. 와, 대포, 대포.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